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은가요? 부자가 되고 싶은가요? 그럼 나우TV와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은 경제적 자유 인공지능 나우TV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짐논 선생님의 두 번째 동기부여 영상을 소개해드립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중요한 인생 철학을 말씀드릴게요. 성공은 자신의 됨됨이에 따라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성공은 뒤쫓거나 쫓아다니거나 따라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은 자기가 발전시키고 완성시키고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리더십에 있어 매력적인 사람을 끌어당기려면 당신이 매력적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끌어당기려면 당신이 능력이 뛰어나야 합니다. 헌신적인 사람을 끌어당기려면 당신이 헌신적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보물창고의 열쇠를 얻으려면 경제적 부 영적 깨우침, 재정적, 사교적, 개인적인 것을 포함한 모든 방면에서의 성공을 얻으려면 자기 자신을 개발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매우 중요한 것은 바로 당신의 발전 방향이 당신이 지금 얻고 있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당신이 뭐가 되고 있느냐가 당신이 지금 받고 있는 금액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직장을 고를 때 중요한 것은 당신의 월급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무엇이 될 수 있느냐입니다. 연봉이 아니라 발전 가능성입니다. 당신을 발전시키는 게 최우선순위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어떻게 발전하느냐에 따라 그에 합당한 것을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부정적인 사람으로 발전하면 당신은 부정을 끌어들입니다. 무엇이 되느냐에 따라 그것을 끌어들입니다. 따라서 자기개발이라는 주제는 제게 매우 매우 중요했습니다.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31살에 저는 백만장자가 되었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었습니다. 25살부터 31살까지 6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믿기지 않았죠. 따라서 좋은 나라에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인생 철학을 다듬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자기개발에 대해서 얘기해보죠. 첫 주제는 계절입니다. 계절을 이해하면 인생의 모든 면을 그릴 수 있습니다. 아이들 또는 누구에게나 인생의 우여곡절을 설명할 때 계절을 인용하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계절의 법칙들을 살펴봅시다. 제1법칙 계절은 바뀌지 않습니다. 자기만의 행성이 있지 않은 한 말이죠. 계절은 바꿀 수 없습니다. 계절은 정해져 있습니다. 계절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하지만 이걸 생각해보세요. 자기 자신은 바꿀 수 있습니다. 계절은 변하지 않지만 자기 자신은 변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계절과 같습니다. 이는 그 자체로도 하나의 학문입니다. 제가 몇 가지 설명으로 윤곽을 잡아드릴 테니 이를 통해 자기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거나 시간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사용하시면 됩니다. 먼저 겨울을 이겨내는 법을 배우세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있어 가장 원초적인 생존을 위해서 우리는 지구의 겨울을 이겨내야 합니다. 겨울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물론 달력상의 겨울, 우리가 매년 접하는 겨울이 있지만 재정적으로 힘든 겨울, 대인관계가 힘든 겨울, 개인적으로 힘든 겨울도 존재합니다. 우리 모두 다 겪어본 겨울들은 이해하기 쉽습니다. 겨울의 핵심은 어떤 겨울은 길고 어떤 겨울은 짧다는 것이에요. 어떤 겨울은 쉽게 지나가고 어떤 겨울은 매우 힘듭니다. 하지만 불변의 법칙이 있다면 겨울은 항상 가을이 지나면 수확의 계절이 지나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겨울이 찾아오는 시기를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강하고 지혜롭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생존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다음 겨울이 찾아왔을 때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혼의 겨울, 건강의 겨울, 가족의 죽음으로 인한 겨울, 재정적 손실로 인한 겨울, 수만 가지의 겨울들을 이겨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절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더 발전된 자신의 모습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